안녕하세요. 침대펄 엄근진 토론입니다. 침대펄 엄근진 토론은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주제를 가지고 심층 토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깊이 납득하게 되어서 승복하겠습니다를 외치게 되면 거기서 토론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침대펄 토론의 주제는 사자 대 호랑이, 백수의 왕은 과연 누구인가입니다. 오늘 토론에 살아있는 험프티 덤프티, 깨어난 진홍의 베어리트 주우민 농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우민 농객님. 네, 안녕하세요. 침청맨 농객님 반갑습니다. 아, 요즘에 뭐하고 계시죠? 이제 연말이고 이제 한데. 침펄 토론에 힘입어서 네. 좀 침청맨님에게 좀 더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네. 뭔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따로 채널을 좀 하나 파세요. 아, 그러고 싶진 않아요. 왜요? 귀찮아. 아, 귀찮아서? 유튜브 수익은 푼돈이다?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근데 그냥 귀찮다? 네. 만화 연재 때문에 이제 두 개 다 좀 힘을 주기가 좀 어렵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주에 한 번씩 또 놀러 오시기로 했잖아요, 12월부터. 그 놀러 가는 게 아니죠. 일하러 가는 거죠. 일하러? 그러면 일주일에 2회를 침투부로 보내시는 거네요? 그렇죠. 주 침펄 토론 하나 하고 이제 월요일은 뭔가 이제 같이 해야죠. 이제 뻘투부 되겠네? 뻘투가 아니고 월요일은 펄요일. 펄요일이죠. 펄요일. 펄요일 좋다. 네. 펄요일날 또 이제 또 저희가 또 준비하는 게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토론의 주제 사자 대 호랑이, 백수의 왕은 누구인가 인데요 조민 농객님, 사자 대 호랑이 누가 백수의 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뭐 사실 이것도 논쟁거리가 아닌데요. 왜죠? 사자 대 호랑이는 옛날부터 계속 끊임없이 논쟁거리로 이제 다루어졌던 주제인데. 아니, 저는 옛날부터 호랑이가 예. 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호랑이가 백수의 왕이다. 그렇죠. 주호민 농객님은 호랑이. 그래서 저는 자동적으로 사자 진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저부터 할까요? 아니요. 오늘은 저부터 선빵? 그냥 가볍게 가볍지만 묵직하게 한대 한번 쳐 보겠습니다. 네. 1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번 자료 갑니다. 네네. 요거 보십시오. 요게 이제 호돌이하고 후호랑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두 번이 열렸었는데 네. 하나는 1988년에 열렸던 하계올림픽 네. 그리고 하나는 올해였죠? 평창올림픽, 예. 동계올림픽 이렇게 네. 열렸었는데요. 두 올림픽의 마스코트가 전부 호랑이에요. 아, 그쵸. 하나는 이제 전통적인 호랑이고 이제 하나는 백호인데요. 네. 올림픽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화와 친선 도모와 도약 이렇게 세 가지인데 예. 지금 이렇게 올림픽 마스코트인 호랑이를 부정하는 것은 올림픽 정신을 부정하는 호전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호전광. 이게 평화를 싫어하는 예. 전쟁 찬양주의자. 그렇죠. 이제 반론을 하자면요. 이게 둘 다 네. 우리나라에서 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상징이 또 이제 호랑이다 보니까 국대 축구 그렇죠. 국대도 이제 네. 호랑이 마크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좀 쓴 의미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사자냐 호랑이냐는 이제 범세계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네. 좋은 예시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제 자료에 의하면요. 제일 유명한 사자, 라이언킹이죠. 아무리 봐도. 창작물 아하. 중에 라이언킹. 인지도로 네네. 비비면은 누가 더 유명할까요? 올림픽을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라이언킹은 알아요. 반대 아닐까요? 올림픽은 알지만 라이언킹은 모르지 않겠어요? 호돌이를 아는 사람보다는 라이언킹 아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래서 올림픽은 근데 고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네. 아니 올림픽은 알아도 호돌이는 모른다. 그리고 네네.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호랑이는 저게 아니에요. 호돌이도 그쵸? 아니고 수호랑이도 아니에요. 요거죠. 티거. 이거만 봐도 아 푸 친구요? 네, 위험의 차이가 세계에서 네. 제일 유명한 사자 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호랑이 이것만 봐도 사이즈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사실 이게 88년도에 나온 호돌이를 아는 세계인은 별로 없겠죠. 이게 그렇습니다. 올림픽 이게 사실상 매니아나 동양에서는 이제 호랑이를 더 쳐주고 예. 서양에서는 이제 사자를 더 쳐주는데 그게 예. 아무래도 접하기 쉬운 동물이니까 그렇겠죠. 지리적으로. 예. 근데 사실 라이온킹을 좋아한다는 것은 사실상 군국주의자라고 봐야 돼요. 10번 자료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10번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군국주의 국가가 좋아하는 네. 대규모 사열식 이게 이제 라이언킹에서 굉장히 큰 비중으로 등장을 하는 장면인데요. 아, 멋있는 장면이죠. 이런 장면이 포함된 라이언킹을 좋아한다는 것은 네. 사실상 군국주의자라고 봐야죠. 아,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되게 부정적으로 네. 묘사되고 있어요. 라이언킹 내에서도. 그리고 이 사람은 라이언킹이 아니에요. 라이언 숙부예요. 그쵸. 스카죠. 스카. 네, 숙부. 숙부가 네. 한 짓을 왜 라이언킹을 이제 라이언킹이 제일 유명한데 스카보다는
신바가 되게 지금 스카도 이 상황에서는 왕이에요. 잠깐 이제 왕에 올라갔다가 이제 무파사가 이제 죽은 네. 틈을 타서 이제 신바는 이제 도망치고 그 네. 상황에서 이제 하이에나와 결탁을 해서 초원을 지배하게 되거든요. 네. 악당 역할은 악당 왕이고 역할. 라이온 킹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렇긴 하죠. 라이온 킹이고 네. 이제 결국은 이제 신바의 어떤 성장 그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도구적인 걸로 이제 활용됐던 라이언 숙부고 네. 호랑이도 사실 찾아보면 많아요. 쿵푸 팬더인가 거기도 나오고 막 그래요. 타이그리스 네. 네 많은데 이거 네. 이 한 예를 들어서 군국주의자다 이거는 이제 좀 비약인 네.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자료를 하나 간단하게 시작을 해볼게요. 사자와 호랑이 누가 백수의 왕이냐. 자 네. 자료 보시겠습니다. 전주동물원 호랑이 사자에게 물려 숨져. 하하. 사자가 이겼네요. 자 오늘 토론 저...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아니요, 저 기사 봤습니다. 예. 사자는 수컷이었고요, 호랑이는 암컷이었어요. 그래서요? 그 체급의 차이라는 게 존재하죠. 네. 이거는 마치 UFC인데 네. 남자는 여자를 붙여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따로 경기하거든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어떤 그런 자료의 근거로 쓰일 수가 없어요. 아무튼 숨졌다. 네. 뭐 숨졌는데 그거는 이제 비겁하게 이제 남자가 여자를 물리적인 힘으로 이제 제압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참극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호랑이 대 사자가 네. 개체마다 좀 차이가 네.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강하더라도 근소한 네. 차로 강하다. 뭐 이런 주장인가요? 저는 사실 이 둘의 어떤 전투력, 어떤 물리적으로 맞붙었을 때의 누가 더 우위에 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누가 네. 더 왕의 제목인가. 아, 예, 예. 그럼 누가 진정한 백수의 왕인가를 뽑는 거잖아요. 예, 예. 그건 이제 전투력은 이제 그 많은 어떤 수치 중에 하나일 뿐이고, 누가 왕이 될 상인가,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전투력보다는 좀 더 다른 것에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요. 그래서 이제 준비한 자료가 있어요. 2번 자료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블리자드에서 만든 카드 게임 하스스톤에 나오는 네. 카드 중에 사바나 사자와 가시덤불 호랑이입니다. 아, 예. 이제 사바나 사자가 1코스트가 높아서 얼핏 네. 보면 사자가 더 좋은 카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저 설명을 잘 보시면 여기엔 하이에나 두 마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자에다가 하이에나 두 마리를 더해야지 저렇게 6점이 되는 것이고, 게다가 호랑이는 5점이지만 은신이 붙어 있어요. 그건 네. 무엇이냐? 은신이 풀리기 전까지는 저 캐릭터를 때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무조건 선빵을 치는 캐릭터란 얘기고, 싸움은 선빵이란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가 더 여기서 훨씬 좋은 카드고, 이것은 이제 블리자드에서 인증한 자료거든요. 예. 예. 근데 블리즈컨 매년 초대 받으셨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를 반박한다는 것은 앞으로 블리즈컨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를 이제 반박하면요? 네네. 아, 제가 또 이제 블리자드 녹을 먹은 지가 또 한 몇 년 됐어요. 네. 또 이제 히어로즈도 그렇고, 이제 또 하스스톤도 그렇고, 또 많이 또 이제 하고 있고, 오시공이라는 프로그램도 또 출연하고. 한데, 그렇죠. 저도 생각 못한 부분인데, 참 좋은 자료 네. 갖고 오셨네요. 사바나 사자랑 가시덤불 네. 호랑인데, 양꾼 카드거든요, 사바나 사자가. 근데 사냥꾼 네. 덱에 사바나 사자가 더 많이 들어가는지 가시덤불 호랑이가 더 많이 들어가는지를 세보면은 압도적으로 네. 사바나 사자가 더 많이 들어가요. 사바나 사자 하면은 진짜 대표적인 하스스톤의 사기 카드, 처리하기 진짜 까다로운 카드, 진짜 강력한 카드라고 칭송받는 카드인데, 요거랑 친절하게 비교를 해주시니까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냥꾼의 덱에 있을 때 얘기죠. 왜냐하면 예. 죽으면서 하이에나 두 마리 소환한다는 것은 예. 필드 장악력이 좋기 때문에 인기가 예.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저희들은 지금 사자와 호랑이 완타치 대결을 하고 있잖아요. 아,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사자가 네. 소환한 두 마리의 하이에나는 사자의 부하니까 사자 편에 네. 들어서 싸우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하이에나가 주인 네. 공격해요? 적군을 공격하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마땅히 사자의 전력이라고 봐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시덤불 호랑이는 아까 라이온 킹의 네. 그 스카에 엮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 사바나 사자는 스카예요. 그 스카가 하이에나와 이제 연합을 해서 이제 우피 골드버그가 성우를 한 일단 기본적으로 악당 캐릭터고, 저 가시덤불 호랑이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황금 카드예요. 예. 제 되게 그렇게 있어서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 직접 찍어온 거요? 네, 직접 찍은 건데요. 어쨌든 황금 카드가 더 좋은 건 아시겠죠? 그렇죠. 황금 카드가 더 멋있죠. 애니메이션 움직이거든요. 근데 뭐 그건 아셔야 돼요. 뭐 일단 뭐 스카 군국주의자 인정합니다.
뭐 군대를 만들었고 하이에나랑 또 외부 세력하고 결탁해가지고 또 사자 네. 그 사회를 또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지만 스카가 악당이긴 하지만 위엄이 있었어요. 아, 목소리는 정말 멋있었죠. 포스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근데요 호랑이는요 자 자료 보겠습니다. 호랑이는 곶감선에서 정리돼요. 이렇게 전 아하. 살면서 이렇게 위험 없는 동물은 제가 없는 것 기억이 잘 같아요. 안 나서 그러는데 이게 간략하게 어떤 얘기였죠? 그 전래동화인데 호랑이와 곶감. 제 기억으로는 아이가 계속 우니까 아, 너 호랑이가 잡아간다. 계속 이제 겁을 줘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곶감이 호랑이랑 싸워요. 그래서 곶감이 이겼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게 아니라 호랑이가 온다고 해도 계속 아이가 울었는데 예. 곶감을 준다고 하니까 뚝 그쳐서 예. 그 호랑이가 자기보다 강하구나라고 착각을 한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곶감이 더 강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곶감인 줄 알고 막 허겁지겁 도망가는 그 위험 없는 모습. 전래동화에 나오는. 네. 허겁지겁 막 자기가 강하다는 거 알면은 그냥 일단 곶감이 뭔데 붙어볼 만한데 곶감이라니까 그냥 허겁지겁 그냥 어? 뒤도 안 돌아보고 막 쌩쌩 달리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백수의 왕의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친근하죠. 미물이죠, 미물. 아니, 친근하죠. 사실 옛날 이야기에 호랑이가 많이 등장을 해요. 예. 그리고 속담에도 많이 등장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래동화에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말은 무엇인지 아세요? 곶감 얘기를 듣고 도망갔다는 거는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말 뜻은 호랑이는 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요. 그만큼 지능이 높고 그렇기 예. 때문에 왕의 자질이 있다. 라이언 킹은요, 영어도요. 호랑이 영어 하는 거 봤어요? 있어요. 정글북의 시어칸. 예. 그러니까, 언어 영국 능력은 영어. 똑같네. 아니, 영국 영어 하니까 더 위죠. 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영국 영어 하니까 더 영어에도 위쁘죠. 상하가 있다, 이 말인가요? 약간 영국 그런 게 영어가 있죠. 우월하다. 고급진 영어가 있죠. 고급지다. 영국 영어가 고급지고, 미국 영어는 천박하다. 천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극, 미국, 그러니까 어떤 서양을 예. 배경으로 한 사극에서 반지의 예. 제왕이나 뭐 그런 데서도 다 영국 영어를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좌의 어, 게임에서도 그렇고. 이건 제가 아는 기자님한테 좀 기사거리로 좀 넘겨드려도 될까요? 네, 넘기세요. 예, 영국 영어가 더 고급지다. 고급스럽다. 네, 이거는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다들 영국식 악센트를 일부러 이렇게 연습하려는 사람도 있죠. 그거는, 배역에서 영국 출신이고 뭐 하면은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뭐 킹스맨 같은 경우는 배경이 영국이니까 뭐 그럴 수도 근데 있는데, 왜 호랑이에게 영국인 성우를 붙였을까요? 그것은 호랑이가 그만큼 또 로열의 느낌이 있다는 아, 거죠. 로열의 느낌? 일단, 아무리 그래도 곶감을 넘어설 수는 없었고요. 반론에. 아, 호랑이랑 그러면 사자랑 저도 붙는다는 게 아니고, 네네네. 일단 호랑이는 곶감부터 이기고 오세요. 아니요, 저도 그러면 예. 저기 먹을거리로 반론 들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번 자료 보여주시죠. 자, 보세요. 둘다 대표적인 시리얼인데요. 아, 그러네요. 그 왼쪽은 콘트라이트고 오른쪽은 콘프로스트예요. 그리고 예. 각각 사자와 호랑이가 표지 모델로 쓰였는데요. 예. 호랑이 쪽을 잘 보시면 호랑이 기운이 충전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사자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아무 효능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더 자세히 들어갈게요. 네. 저 지금 잘안 보이는데 제가 아래쪽에 좀 빨간 네모를 쳐놨거든요. 네. 저게 이 시리얼의 칼로리인데 예. 결론만 말씀드리면 콘프로스트, 즉 호랑이 쪽 시리얼이 20칼로리가 더 높습니다. 아, 하나는 표시된 거에 2300칼로리고요. 있네요. 예. 하나는 2320킬로칼로리예요. 아, 예. 그 말은 20칼로리가 더 높다는 것은 그만큼 더 증량이 된다는 것이고 체급이 올라가서 타격이 강해져요. 그러면은 그렇기 그 때문에 호랑이의 승리죠. 전주 동물원에서 숨진 호랑이의 복수를 할수 있겠네요. 체급이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랑이의 기운 솟아나요. 인정합니다. 콘프로스트 먹으면 솟아납니다. 저도 사실은 자료를 준비했어요. 마침 이게 겹쳤네요. 저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여기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요 써 있죠? 호랑이 기운 솟아봤자 콘프로스트 좀 맛있게 먹고 CF 나왔죠? 동네에서 슛좀 세게 차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요 사자의 힘은 차원이 다릅니다. 바로 사자우를 쓸수 있죠. 사후궁. 아, 네. 쿵푸엇을 이제 사자우 쓰는 모습인데요. 다박살나죠? 호랑이 기운 그거 좀 솟아나서 킥좀 세진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지금 저분이 그냥 사자후로는 안 돼서 도구를 썼잖아요. 네. 저 도구가 뭔지 아세요? 종이요. 범종입니다. 아, 범의 힘을 또 썼다. 범의 힘이 없으면 사자후마저 쓸수 없는, 예. 사자후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범종으로 사자후를 증폭시키는, 여기에서조차 범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예. 이거는 그런 자폭하셨네요, 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그거네요. 네. 호랑이와 사자의 콜라보레이션. 그러니까 베지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네요. 아니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본인에게 너무 이제 서로 합의하에 네. 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 장면에서는 그냥 이제 자기 공격 사자우가 안 통하니까 이제 저런 식의 이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자우는요, 네. 저 아주머니가 그냥도 써요. 이렇게 아하 하면서 쓰죠. 네, 네, 네. 저 범종이 없어도 사자우는 강력해요. 근데 범종을 쓰면 더 강력한 거죠. 근데 범종은 네. 혼자서 뭘 할 수 있는데요? 그냥 범종이지 뭐. 그냥 보조 도구예요. 그냥 보조 도구 범은 혼자서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예요. 오히려 범종이 아. 오히려 제가 말하고 싶은 말을 말해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범종 혼자서 뭐합니까? 호랑이의 힘. 이 정도로 무능력하다 아니, 보시면 되겠어요. 절 같은 데 가서 종소리 들으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네. 그런 노래도 있어요. 성불사 깊은 밤에 네. 은은한 종소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 예. 종이야말로 예.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아. 은은하게 해주고 또 우리가 제야의 종 치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한 또 한 달 있으면 치겠죠? 예, 예. 1년을 보내는 어떤 그런 마지막 순간에 치는 것이고 종의 가치야말로 아, 상대방을 예. 주눅들게 하고 겁주고 예. 이런 것보다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는 종이 더 낫지 아, 않겠어요? 인정합니다. 마음을 네. 어루어 만져주죠. 범종이. 그러니까 사자 소리 들을래요? 종소리 들을래요?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다 평온하게 만들어주죠. 그런 네. 거 사자고 한 방으로 다 날라감. 그 왜 날려버려요? 역시 호전광. 예? 당신은 호전광입니다. 예. 폭력에서 그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요? 지금 들으셨죠? 예. 폭력에서 권위가 나온다. 제가 얼마 전에 만화를 와. 봤는데요. 현대사회로 넘어가고 했지만 네. 보이지 않는 폭력이 존재하지 폭력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도박마 바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네네. 폭력입니다. 돈의 폭력, 명예의 폭력, 보이지 않는 폭력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자우의 폭력은 가공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 어떤 사자우의 그런 폭력성은 제가 인정합니다. 네. 뭐 그게 어떤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고대 사회에서는 그랬겠죠. 네. 그러면 저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4번 아. 자료를 띄워주시겠습니까? 4번 자료. 오, 이거 내가 준비한 사자 8번 자료랑 똑같은데? 잘 됐네요. 잘 됐네요.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욜로 욜로 하다 골로 간다. 예. 들어보셨나요 혹시? 아 들어봤어요. 백수의 왕이라는 수식어가 사실 사자한테 붙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백수인데 왜 벌자가 아니고 사자죠? 사자니까요. 백수면 벌자를 해야죠. 그러면 오늘 논쟁이 벌자 대 호랑이였겠죠. 네.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가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고 예. 이런 과소비의 끝은 결국 파산이죠. 예. 아, 그렇죠. 그리고 이 자료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뭐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신 거죠? 여기에 과소비란다는 얘기는 없어요. 야, 저거 사자. 사자는요, 일단 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분당시 아방궁에 사시는 누구처럼 계속 네. 쌓아놓고 저축하지 않아요. 재물을 쌓아놓고 풀지 않는 거랑 다르게 사자는 네. 계속 삽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를 활발히 하는 훌륭한 동물이라는 거죠. 근데 백수인데요? 네? 백수잖아요. 네. 호랑이도 백수인데요? 백수인데 왜 사자잖아요. 자꾸 쓰냐고요? 사자는 사자잖아요. 네. 돈 많은 백수예요. 백수라고 해서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하. 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백수라고 해서 그 뭐 금수죠. 예. 금수잖아요. 뭐 그러네. 예. 그러네. 금수전에. 어허. 야, 예. 왕이잖아요. 왕. 어허. 흥미롭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자는 이렇게 열심히 사서 경제를 계속 돌리고 있는데 호랑이는 뭐했죠? 당신 같은 호랑이들 때문에 경제가 마비됐어. 전 세계적인 불황이야. 아시겠습니까? 돈 좀 쓰세요. 저 아니요. 그 경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 좀 투자하세요. 스튜디오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하고요. 예. 제가 경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그 올해 암호 화폐가 엄청 광풍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5번 자료 보여주시죠. 비트코인, 리플, 사자 주문 쇄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코인 사신 분들. 떡락했죠. 사자 주문의 결과죠. 이거는 이렇게 말 주문했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자가 주문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뭐 너무 과열돼서 너무 네네. 이제 묻지마 투기라고 해야 되나? 그걸로 이제 좀 변질된 감이 없잖아 있잖아요. 이 중에서 비트코인 안 한 사람만 돌을 던져. 비트코인 안 한 사람만 돌을 던지라고요? 네. 아 저도 한 표 던질게요. 네. 근데 한 사람이 워낙 많아요. 이거는 네. 많은 사람들이 범한 실수인데 굳이 사자한테만 뭐라고 하는 것은 좀 약간 네네네. 잔인하지 않나?
그래요.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한 게 6번 자료인데요.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사자가 또 이런 실수를 범했네요. 네. 6번 자료. 사자 직업 고소득 이제 옛말. 전문직 15% 월 200만원도 못 벌어. 네. 이제 예전 같이 이제 네. 사자들이 엄청 많은 소득 올리고 그런 시대가 지났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암호화폐도 그렇고 일단 네. 사자라는 말이 어떤 경제 용어에 결합하는 순간 네. 굉장히 안 좋은 결과 초래된다는 것들을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사자 직업이 지금 별로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어떤 네. 그렇게 장밋빛만은 아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막 불투명하다. 엄청 그렇죠. 대단한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자가 이렇게 돈 벌 동안 호랑이는 뭐했죠? 호랑이요? 예. 자, 제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호랑이 뭐했죠? 똑같은 내용인데 보시면은 이 세상은 사자 세상이에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2016년도 네. 연봉이 높은 직업 리스트입니다. 10개 중에 5개가 사자 직업이에요. 소위 사자들이 상류층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힘도 힘이지만 이런 어떤 좀 네네. 재력을 겸비한 완벽한 짐승 사자. 그리고 야 이거 요즘에 뭐 이거 기사가 좀 요즘 거죠 이게 보면 2017년도인데 그 다음 1년 뒤인데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호랑이보다는 돈을 버는 재력 있는 사자가 완벽한 짐승 왕으로 킹으로 불릴 만한 그런 동물은 사자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이거 정말 서순이 아쉽네요. 저걸 먼저 꺼내시고 제가 이걸 꺼냈어야 되는데 네. 제 패를 너무 먼저 보여드렸네요. 저걸 먼저 보여드렸을 때 제가 이걸로 반박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일찍 그 네. 고코스트의 카드를 낸 것 같습니다. 토론하려 했더니 왜 하스스톤을 하고 계세요? 네. 아 이거 저는 하스스톤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아, 예. 아무튼 그런 거고 호랑이는 네. 아무튼 사자가 근데 이렇게 저 지금 예. 방금 그 자료 믿을 수 있는 자료인가요? 아 그럼요. 구글에서 검색했는데요. 구글에서 나온 건 다 믿을 수 있는 자료예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가짜 뉴스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가짜 뉴스가 판치는 이런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동물이 뭔지 아세요? 호랑이요. 아니요. 7번 자료 보여주세요. 그 사자가 영어로 뭐죠? 라이언이요. 라이언의 어원이 거짓말쟁이 라이어에서 나온 건 유명한 이야기죠. 아. 한문으로도 사자예요. 아 사자. 아 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 가짜 뉴스가 판치는 이때 이렇게 조심해야 할 동물이 왕이다? 납득 전혀 할 수가 없고요. 예. 반면에 호랑이는 진실만 말해요. 8번 자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예. 아 드렁큰 타이거네요. 진실만 말하는 거대 시인들. 드렁큰 라이온 있어요? 없죠. 라이온 JK 있어요? 없죠. 이렇게 사자는 거짓말, 예. 사자 그 자체라면 예. 호랑이는 진실만 말하는 거대 시인들. 네. 예.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사자가 라이어에서 명사화돼서 라이언이 됐다. 그렇습니다. 라이어도 명사 아니에요? 거짓말쟁이?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게 라이온이죠. 라이어, 라이온. 이 라이언 킹은 뭔지 아세요, 그럼? 라이언 킹이요? 구라의 왕. 왕구라쟁이. 킹구라. 킹구라. 알겠습니다. 사자라는 거. 사자는? 네, 그렇죠? 사자 라이어. 사자라는 거. 저도 이제 좀 생각 못한 부분인데 좀 당황스럽지만 인정하겠습니다. 네네. 그 네, 사자는 인정해서. 취하지 않는 간이 좋다. 담력이 좋다는 거죠. 담력이 좋다. 호랑이는 취해 버렸잖아요. 드렁큰 라이언은 없잖아요. 드렁큰 타이거는 있어도 네. 간이 약하다. 담력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왕의 자질이 있을까요? 간이 약해서 술을 아예 끊었잖아요. 사자는. 아, 지방간이나 뭐 그런 게 있어서? 네, 아예. 알겠습니다. 아, 자. 그 아니 호랑이가 얼마나 건강 관리 철저한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2번 자료 보여주시겠습니까? 말 나온 김에 아주 네. 좀 좋은 화두를 던져 주셨네요. 12번 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되겠다고 호랑이랑 곰을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쑥과 마늘만 먹었는데 네. 호랑이는 도망갔어요. 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또. 마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병이 생겨요. 아, 건강 관리에 철저하다. 건강 관리 철저하고 그리고 체제에 굴복하지 않는 자유, 힙합 정신. 굴복하지 않고 도망갔죠.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굴복 잘하던데요? 언제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면서 떡 하나 던져주면 덥석 받아먹던데요? 굴복 잘하던데요? 그 다음에 이제 떡 다 먹고 나서 엄마도 네. 잡아먹잖아요. 근데 떡 하나 주면은 순순히 가더라고요. 아 가긴 가죠. 길들이기가 그렇게 쉬울 수 없는 동물이다. 이렇게 반론하고 싶습니다. 체제에 잘 굴복하는 짐승
그리고 인내력이 없는 짐승. 근데 여기서 떡은 이제 탄수화물이잖아요. 네. 떡도 먹는다는 거. 즉 편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 아, 편식을 하지. 식동물이지만 예. 떡도 먹을 수 있다.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밸런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곶감부터 이기고 오세요. 아하. 사실 이제 사자 대 이제 호랑이 개체마다 이제 기량이 조금씩 좀 다르기에 좀 네. 이게 비슷하다고 그래요. 이기는 호랑이가 있고 또 지는 사자도 있고 뭐 비슷한 것까지는 인정하시죠? 뭐 인정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전주 동물원 사건이 있으니까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말이 달라지죠. 6번 자료입니다. 사자 해파리거든요. 아 이게 사자 해파리예요? 예. 사람보다 훨씬 크고 이게 고래보다 길이가 더 길어요. 실제로. 그 촉수까지 네. 하면 사자는요 덴드로비움처럼 해파리와 합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아. 사자 해파리가 되면은요 크기 보이시죠? 고래보다 더 길어요. 고래급이에요. 반경 15m까지는 맹독을 쏠 수가 있어요. 15m라면은 어마어마한 거리거든요. 네. 이게 과연 호랑이 혼자 상대가 될까요? 근데 저 지능은 어떤가요? 지능도 뛰어나겠죠. 사자가 딱 탑승하고 있는데 덴드로비움 아시잖아요. 촉수가 달린 짐승치고 전 지적인 생명체를 본 적이 없어요. 자꾸 비하하시네요. 아니 있어요? 이거 매회 한 두 번씩 비하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 군대에 가시면 고압선 같은 게 있어요. 네. 거기에 보시면 촉수 엄금이라고 써 있어요. 아 예. 이거는 아주 이제 위험한 물건이니까 예. 아주 똑똑한 사람만 만져라 그런 뜻이거든요. 아 예. 촉수를 가진 생물 중에 지능이 뛰어난 네. 사람은 못 봤다. 네. 있어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주호민 동객님. 아 그럼 이게 촉수였어요? 네. 점쟁이 만화가 파울. 아 그건 몰랐네. 그러면 이제 자승 자박에 아니, 빠지신 것 같고. 아니요. 뭐 이렇게 또 생물학적으로 가시면은 저도 드릴 말씀 또 있죠. 네. 11번 자료 보여주시겠습니다. 11번 짤. 뭐죠? 호피요. 아 호피. 사자피 있어요? 사자피 없어요. 호피는 전통적으로 어떤 가죽 게 롤스로이스. 아 사실 제가 호피를 검색을 했는데 예. 호피로 검색을 하면은 표범 무늬가 더 많이 나와요. 아 예. 근데 그것까지도 이제 호피로 통칭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매력적인 이런 육식 동물들의 이런 가죽의 어떤 대명사가 그냥 호피로 돼 있다는 거예요. 호피 무늬라고 해서 꼭 이런 줄 무늬만은 또 아니거든요. 네. 예. 근데 사자 밑 무늬 너무 심심한데요. 아 어떤 그러니까 그 뭐랄까 노란색 그 바탕에 어떤 그 막 무늬가 들어간 화려한 무늬가 들어간 호피 무늬가 화려함으로써 그렇죠. 짱이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 호피 무늬는 네. 어떤 성적인 매력을 아, 또 상징하죠. 그 화려한 게 성적인 매력을 불러일으킨다. 밋밋한 거보다는 그렇죠. 잘 알겠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자피는 없어요. 물론 호피는 화려하긴 하지만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인정하시죠.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예, 이게 소화 가능한 그렇죠. 사람이 있어요. 따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자 피는 아니지만 사자 모양의 그 패딩에 보면 여기 뒤에 달려 있죠. 이게 사자를 흉내낸 거거든요. 아 갈기가요? 예, 이거는 누구나 소화할 수 있는 아하. 진짜 제왕이라고 한다면 패션의 제왕이라고 한다면 이 패딩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호피는 입는 사람이나 입는 마니아적인 옷. 패딩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옷을 매칭을 해도 어울리는 최고의 의류. 저도 소화할 수 사자 있을까요? 갈기. 예? 저도 소화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소화할 수 있죠. 이게 얼마나 이렇게 귀여워 보이겠어요. 이렇게 하면. 아, 그건 또 인정합니다. 자, 주호민 농객님이 호피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 너무 끔찍한데요? 호피를 입고 분당 시내 30분 한번 걸어 보세요. 너무 산적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게 안 볼 걸요? 좀 약간 뭐랄까?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말씀해 보세요. 뭐랄까? 말씀해 보세요.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호피를 입고 다니시면 안 좋은 거죠. 네, 아니 좋은 거예요. 아무튼 뭘 네. 입느냐고 제가 역으로 여쭤봤을 때는 바로 네. 패딩을 고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자의 문제가 약간 그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멋진 거? 패딩을 수컷만 입고 있어요. 그래서요? 왜 암컷은 없죠? 그럼 사자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아하. 이거까지 들어가면은 사자가 할 말은 없고요. 네. 저희 쪽에서 할 말은 없고. 아, 요즘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한 번쯩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남자만 있냐, 갈기가.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죠. 남자만. 네, 다 같이 고민해 보시죠. 혹시 자료 더 있으세요? 사자가 왜 백수의 왕이냐. 자료 보시죠.
보이시죠? 와, 풍성하죠. 이 풍성함이 가지는 이 네. 제왕의 모습. 네. 풍성하다는 것만으로도 얘기가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멋있는 갈기 딱 봐도 제왕은 사자다 느낌 오지 않아요? 아 그러면은 뭐 수치 적은 사람들은 어떤 제왕이 될 수 없다. 네? 그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멋있다고요. 이게 멋있다. 아 멋있다고요? 네, 멋있다. 그럼 수치 적으면 멋이 없다. 수치 적어도 멋있죠. 근데 아, 아. 어떤 자꾸 눈이 가게 되잖아요. 자꾸. 그렇죠. 아 이상하게 눈이 자꾸 가네. 풍성함 사자가 짱이다. 근데 본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거야말로 정말 어떤 겉모습 아닙니까? 네. 겉만 이제 요란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호피인데요? 어. 아, 지금 호피 말씀하신 그런가요? 거예요? 아, 아니요. 아니, 갈기 말씀드린 건데요. 예. 아, 호피 너무 화려하죠? 예. 그거보다 화려한 건 못 봤어요. 제가 살면서. 그거는 좀 저도 인정하는 바이고요. 예. 겉만 화려한가? 지금부터는 좀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태어나야 될 것 같아요. 태어나야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도 갈기를 좀 적게 태어났으면 좋겠네요. 아, 네. 지금... 저 이쯤에서 지금 이제 게이지가 다 찼어요. 네. 그 필살기를 쓸 수 있는 게이지가 다 찼거든요. 네. 가드 불능기 하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 들어보세요. 자, 9번 자료 띄워주시죠. 9번 갑니다. 호랑이는요. 네. 우리나라 그 자체예요. 그리고 반박시 매국노예요. 그게 백수의 왕하고 뭔 상관이죠? 상관이 있죠. 왜 없어요? 어떤 상황? 우리나라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이겁니까? 우리나라가 짱이다. 국뽕. 뽕? 지금 뽕이라고 하셨어요? 전 세계 나라 중에 뽕이라고 하신 겁니까? 전 세계 나라에서 패트리어트, 패트리어트. 맹주 나라는 우리나라다. 왕이다. 우리나라가 왕이다. 전 세계 나라 중에 뭐 그런 뜻인가요? 왕이 될 상이다 이 말입니다. 아, 이 나라가? 네. 아,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짱이라는 거죠? 어떻게 반박하실 거예요 지금? 반박하면 매국노인데요? 아니 뭐 우리나라가 짱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저기 혹시 저 모양이 혹시 억지고 예, 예. 토끼에 더 닮았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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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짱이라는데 제가 뭐라고 합니까? 아 그쵸 우리나라가 애국가 짱이죠. 애국가 한번 부르세요. 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김연아의 왼발과 박주성의 오른발이 있는 나라다. 다시는 우리나라를 무시하지 마라. 다시는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하느님이 보우와사. 그만하세요 이제. 지금 국가를 끊는 거예요? 지금 국가 아니, 끊으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나라 만세 승복하겠습니다. 침대펄 엄근진 토론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백수의 왕은 사자가 아니라 호랑이다. 자 축하드립니다. 호랑이 짱, 우리나라 짱, 박지성 짱, 김연아 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토론 주제 말씀드려야겠죠? 겨울철 별미죠. 호빵. 파도빵 대 야채호빵. 호빵의 지조는 무엇인가입니다. 자 다음 주 제 소개 멘트 예측해봅니다. 인간 호빵. 살아있는 호빵맨. 네. 그런 거 나오겠죠? 아니요. 다르게 할 거예요. 아니요. 너무 진부해요 그거는. 한입 뜯어보고 싶은 남자 주호민. 알고 싶은 남자? 겨울철 한입 뜯어먹고 싶은 남자 주호민 동객님 모셨습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좋네요. 근데 다음 주는 수요일이 아니라면서요. 다음에는 이제 수요일이 아니고 다음 토론은 11월 30일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가볼까요 이제? 자 저희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침착맨 주펄이었습니다.